안녕하세요. 원피스 뒷판 패턴에 이어서 오늘은 원피스 앞판 패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원형을 가지고 앞판 원형을 넣어두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기장을 먼저 정하시면 되는데요. 기장은 뒷판과 똑같은 길이를 허리에서 원하는 길이까지 내려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뒷판을 허리에서부터 60cm 내렸어요. 자, 똑같은 길이로 허리에서부터 기장을 내려주시고요. 그 다음은 품이 되겠습니다. 자, 품은 뒷판에서 원형에서 2cm를 더 여유를 더 주었습니다. 여름이라서 좀 여유있게 2cm를 더 두었고요. 자, 그 품을 그대로 아래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을 그려주어야 도형 부분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를 눈에 쉽게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나간 품에서 그대로 찍으로 아래까지 떨어뜨려 주시고요. 그리고 옆쪽으로 도련 부분을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뒷판에서는 기장 60cm에 15cm 벌려주었어요. 이렇게 이 정도 양은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원피스의 도련과 똑같은 길이와 넓이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 도련이 너무 넓은 게 싫다고 하시면은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. 기장과 취향에 따라서 도련의 넓이는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품과 아래 도련까지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. 아래쪽은 사선이기 때문에 먼저 직각으로 선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직각 밑단을 정리를 해 두었고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자, 이제 옆선 밑에서 기장까지 그리고 품까지 정했으면 위에서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 부분을 볼게요. 지금 이제 앞목인데요. 뒷판에서 우리 지난 시간 이렇게 2.5 크기로 넓이로 목 부분 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앞판도 똑같이 2.5 사이즈로 만들어야겠죠? 자, 2.5 사이즈로 일단은 먼저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점선으로 목 라인을 그려주시고요. 그리고 어깨도 블라우스 느낌, 소매가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1cm 들여서 소매를 달아줄 겁니다. 이 크기도 뒷판하고 똑같아야 됩니다. 뒷판에서도 어깨선 1cm를 넣어주었습니다. 앞판도 똑같이 어깨선 1cm를 들여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옆으로도 2cm 나갔고 진동 아래로도 2c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암홀 라인을 다시 정리를 해주어야겠죠. 자, 이렇게 자,
선을 그은 다음에 또 자를 이용해서 어깨 1cm 줄이고 진동 2cm 내려서 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진동을 그렸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허리 라인을 앞판도 잡아줘야겠죠. 뒷판에서도 2cm 정도 좀 날씬하게 보이도록 허리 부분을 넣어주었습니다. 그럼 앞도 2cm를 넣어줄 건데요. 자,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가슴 다트가 있습니다. 자, 가슴 다트를 앰프시켜 주어야 되는데요. 자, 이 경우에는 이 크기만큼을 아래에서 그대로 깎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죠? 그러면, 자, 허리는 현재 이곳이 허리겠죠? 그죠? 네. 그러면 아래도 마찬가지로, 자, 이 깎아준 이 크기만큼 아래 도련도 그 크기만큼 다트 분량만큼 다시 접어 주셔야 합니다. 그죠?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올라갔겠죠. 그러면 다시 선을 자 이렇게 도련을 다시 정리를 해 주셔서 뒷판의 옆선 길이와 앞판의 옆선 길이가 똑같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허리 라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허리에 맞춰서 옆선은 다 됐고요. 자, 목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여기가 목의 원형선이 되고요. 그리고 영상의 사진처럼 목 트임을 둬야지 머리가 들어가겠죠. 이 옷은 뒤에 지퍼가 있는 형이 아니라 단지 목선에 목으로 머리가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트임을 너무 작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최대한은 뭐 많이 파면 안에 속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파면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겠죠. 더더구나 여름철이기 때문에 입고 벗는데 용이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진동선의 정도에서 트임을 주셔도 되는데요. 조금 더 입고 벗기를 용이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2cm 내려갔죠, 그렇죠? 그러면 한 이 정도 선에서 트임을 잡아 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이 선이거나 원래 진동선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파서 편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2cm 정도 내려가서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 가슴이 보일 수도 있고 안에 속옷도 다시 입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cm를 진동선에서 2cm 내린 선 그래서 현재 진동선이 되죠. 그렇죠? 이 라인 자, 이 라인에 이 라인에서부터 이제 앞 트임을 잡아줄 건데요. 목 중심에서부터 일단 2cm가 간 선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자 2cm가 들어갔어요. 2cm 들어간 선과 2cm 내려간 선을 잡아주겠습니다. 그런데 자 이 선이 지금 중심선이에요.
예를 들어서 단추를 단다고 하면 이 선에 단추가 달리겠죠. 그죠? 우리가 뭐 난방이라든지 뭐 브라우스라든지 옷을 만약에 그런 형태의 단추가 달리는 옷이라면 이 선에 단추가 달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목선이 겹쳐져야 되겠죠. 그죠? 겹쳐지는데 저는 많이 겹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한 1.5 정도만 이렇게 선이 넘어갔어요. 그런데 이 선이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쌓이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. 그죠? 더 많이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1.5만 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.5 쌓여서 이 라인에서 선을 잡아줍니다. 그리고 목선은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라운딩을 안 시켜도 돼요. 저는 일단은 라운딩을 좀 시켜보았고요. 어깨선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1.5cm를 두었고 그 다음에는 쌓이는 부분을 얼마를 둘 건지를 정해줘야 하는데요. 샘플은 3cm만 쌓이게 했어요. 뒷판하고 똑같이. 그죠? 이렇게 뒷판에도 우리 그 주름 부분을 3cm, 이제 4cm를 두라고 했는데 3cm. 근데 저는 앞판은 3cm를 샘플은 3cm만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는 좀 많이 쌓이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아래 도면이라든지 옷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3cm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5cm를 나가도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 옷은 3cm가 나갔는데 조금 작은 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원피스를 제작해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주름 쌓이는 부분을 5cm를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패턴 앞판은 뭐 거의 다 됐어요. 그래서 여기에 겹쳐지는 그 분량을 5cm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. 자, 여기 골선이 되겠죠? 이렇게. 자, 재단하실 때는 여기 목 부분 패턴 커팅하셔서 따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붙여서 그냥 하나짜리로 재단을 하지 않고 하셔도 되고 자르셔도 되고 그거는 옷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원피스다 보니까 여기에 주머니를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주머니는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선에서 한 3cm 내려가면 돼요. 그럼 결국 앞판은 이 선이 되겠죠. 여기에서부터 한 14cm 정도 이렇게 이 주머니 막기 주머니라고 하죠. 쉰 포켓이라고도 하고 주머니 이렇게 손 들어갈 정도로 주머니 라인을 그려주세요. 원피스에는 아무래도 주머니가 있어야지 편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앞판 패턴은 다 됐어요. 그러면 이 옷이 완성했을 때 어느 정도 파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궁금하시다면은 자, 이 선을 대칭해서 그려보면 되겠죠. 이렇게. 물론 여자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옷이 완성됐을 때는 이쪽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됩니다. 그래서 목 라인까지 좀 살펴보면은 자
완성하면은 이런 느낌이죠. 자, 이런 느낌에 여기 1.5cm가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 선에서 이제 주름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 모양이 나오시게 됩니다. 자, 확인하시고 만약에 앞 트임 부분을 많이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트임이 될지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가 아주 많이 판 것 같지만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옷을 입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파인 부분이 보여지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옷을 입고 벗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벌어지기도 하니까 반드시 작업하실 때는 심지를 넣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앞판 패턴을 넣어보았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소매를 패턴을 떠야 되는데요. 소매 패턴을 뜨기 위해서는 뒷 진동둘레와 앞 진동둘레를 재주셔야 합니다.